네, 목요일 아침 신문은 북한 동창리 미사일 발사장 상공에서 ICBM 대륙간 탄도미사일급 발사체를 포착하기가 힘들어졌다는 기사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중앙일보입니다. 정부 당국자는 북한이 동창리 미사일 발사장에 지하역을 건설해 발사장 지하에서 화물을 바로 내리는 시설을 갖춘 걸로 파악된다고 밝혔습니다. 또 발사대에서 약 150m 떨어진 곳에 조립동으로 추정되는 건물을 새로 만들었는데요. 이 건물과 발사대를 연결하는 철로도 깔아서 미사일 조립이 끝나면 곧바로 발사대로 옮길 수 있도록 한 걸로 나타났습니다. 북한은 또 발사대를 가리는 가림막을 설치하는가 하면 액체 연료 주입도 지하에서 할 수 있도록 자체 설비를 갖춘 걸로 추정됩니다. 모두 네 종류의 가림막이 설치되면서 이전처럼 속속들이 동창리의 동향을 파악하기는 힘들어졌다고 신문은 전했습니다. 감기인 줄 알았는데 소아 폐렴이란 제목의 동아일보 기사입니다. 11월과 12월은 0세에서 9세까지 소아 폐렴 환자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시기입니다. 지난해 소아 폐렴 환자 대부분이 이 시기에 진료를 받았는데요. 올해는 마이코플라스마라는 세균성 폐렴이 유행하고 있다고요. 폐렴은 초기 증세가 일반 감기와 비슷해서 치료 시기를 놓치기 쉬운데 면역력이 약한 소아의 경우 폐렴을 감기처럼 가볍게 여기고 방치했다가 병을 더 키워서 늑막염 같은 합병증까지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감기 증세가 2주 이상 지속되고 심한 기침과 고열, 호흡곤란이 일어난다면 곧장 병원을 찾아 검사받는 게 좋다고 강조했습니다. 서울경제는 국내 저비용 항공사가 무료 수화물 서비스에 나섰다고 전했습니다. 그동안 저비용 항공사들은 수화물 요금을 따로 받았지만 최근엔 국내선부터 무료로 전환하는 등 서비스를 개선하고 있습니다. 에어서울은 김포 제주 노선의 모든 운임에 무료 수화물 제도를 시행합니다. 1인당 15kg 이하의 수화물 한 개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제주항공 역시 이달 초 제주에서 출발해 서울, 부산 등지로 가는 이용객에게 감귤 10kg 한 상자를 공짜로 붙여주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최근 미중 무역 전쟁에 반일 감정까지 겹쳐 승객이 줄자 저비용 항공사들이 고객을 확보하기 위해 수화물 무료 경쟁을 벌이고 있다고 신문은 분석했습니다. 끝으로 조선일보는 중소제조업체들이 외국인 노동자도 못 뽑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중소기업이 외국인 노동자를 고용하려면 연간 4차례에 걸쳐 정부에 신청할 수 있는데 올해는 모두 미달을 기록했습니다. 2004년 이 제도를 도입한 이후 정원보다 고용하겠다는 신청률이 낮은 건 올해가 처음입니다. 선착순으로 외국인 노동자를 배정받았던 7, 8년 전만 해도 외국인 노동자를 고용하려는 중소기업이 몰리는 바람에 며칠씩 줄을 서야 했던 것과 대비됩니다. 중소기업이 외국인 노동자도 필요 없다고 하는 건 공장을 덜 돌리겠다는 뜻입니다. 내수와 수출 모두 유례없는 불황을 맞고 있기 때문인데요. 멈춰서는 공장이 늘면서 올해 전체 매출이 IMF 외환위기 때인 1998년 이후 21년 만에 줄어들 위기에 몰렸다고 전했습니다. 지금까지 아침신문 살펴봤습니다.